조선시대에서 출세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것이 있죠. 아, 그렇죠. 우리 배웠잖습니까? 뭐, 네. 뭘까요? 과거. 과거시요. 과거. 이 훗날 조선의 왕을 세운 인물인 만큼 빨리 합격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명에는요, 평생 단 한 번도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에는 영 소질은 없었지만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한 명의 애를 조선의 킹메이커로 만든 그 뛰어난 능력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장과 도덕은 내가 참으로 그대만 못하나 사업을 경륜함에 이르러는 내가 어찌 크게 뒤지겠는가.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내가 뭐라죠? 그 가방끈이 짧다. 가방끈 짧으나. 가방끈이 좀 짧으나. 경륜이 그래도 뭐든. 내가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확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계획하는 이 잔머리, 이 꾀, 이 경륜함은 내가 뒤지진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건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공부는 부족하지 몰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략과 처세술, 실행력만큼은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였죠. 재밌게도 한 명에는 저 문장처럼 공부 빼고는 다 잘했던. 아, 공부 빼고는. 네, 일종의 공부 빼고는 다 잘했던 뭐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이후에 한 명애가 여러 가지 보여줬던 실제 모습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꿀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관직에 오른 겁니다. 오! 몰라요? 아, 근데 좀 떨어졌는데 계속. 아니,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다 했잖아. 그렇죠. 자, 과거 시험에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한 명애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비밀. 여기서 잠깐! 교과서에 꼭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음서. 음서란 공신이나 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들의 자식이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한 명애가 오른 관직, 바로 경덕궁 궁직이었던 겁니다. 아, 궁궐 지키는... 그렇죠. 궁을 지키고 관리하는 종구품 말단 관리직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음서를 통해 드디어 관직에 오른 한 명애. 하지만 이마저도 낮은 직급으로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닌 왕실 사람이 한 명의를 은밀하게 만나자고 합니다. 은밀하게 한 명의를? 왜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수양대군! 와. 수양대군이 말단 궁지기에 불과한 한명회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양대군이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혹시 도현 씨, 수양대군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거기까지 모르죠. 아버지까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버지요? 네, 아버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만원. 만원? 네. 만원 주인공? 네. 세종대왕? 맞습니다. 세종대왕 아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양대군은요,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둘째? 당시 왕이었던 단종의 삼촌이었습니다. 단종.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단종을 둘러싸고 있었던 인물들이 수양대군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뭐지? 왜냐하면
실제로 수양대군은요 타고난 자질이 영특해서 학문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욕망과 정치적 야심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욕망이 식물에 무함하는 것도 그렇고 전하께서 너무 격이 없이 대해주셔서 그럴 것이옵니다.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 무도한 일이 역적의 상이다. 수양대군과 같이 존재감이 너무 컸던 이 대군을 견제했던 건데 12세 국왕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런 어린 군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군주를 보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의 권력들을 이제 축소시켜 나가는 이런 수순을 이제 밟았던 것이고요. 반면에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은 자신의 종실의 최고의 어떤 그 어른으로서 내지는 대군으로서의 그 위상을 유지시키고 싶었지만 이런 견제를 받다 보니까 위축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수양대군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좌의정 김종서라는 인물입니다. 김종서. 김종서는요, 이 태종부터 세종, 문종, 그리고 단종까지 무려 4명의 임금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와. 뭐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명망이 워낙 높았던 원로. 인물이죠. 단종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면서 김종서는요, 이 어린 왕을 둘러싸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오. 하루빨리 그 세력들을 꺾으셔야 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에서 누군가를 관직에 임명하는 인사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네. 누군가를 임명하는 일은 당연히 왕이 중심이 돼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단종은요, 자기 뜻대로 낙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미 한 사람의 이름 밑에 노란색 딱지가 붙여져 올라오기 때문이죠. 아, 이미. 김종서 좌상을 잘 아시오? 제가 존경에 마지 않는 어른이십니다. 김종서 대감이 황색 표식을 붙이기만 하면 무조건 등용을 시킨다고 해서 황표정사라 비웃고들 있소. 와. 야. 근데 송은석 교수님, 아 근데 왕이 이렇게 아무리 뭐 어리지만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 못도 이렇게 막 뽑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죠. 근데 12살의 어린 나이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린 왕을 사실은 문종이 죽으면서 잘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김종서와 같은 대신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김종서와 같은 사람들은 이 왕을 보필한다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과도하게 인사 문제까지 개입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김종서를 비롯해 그에 동조했던 세력들의 위세 하늘을 찌릅니다. 반대로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인물 누굴까요? 수양대군. 맞습니다. 수양대군입니다. 어린 왕을 둘러싸고 벌어진 김종서를 필두로 한 대신들과 수양대군의 대립. 그런데 이때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과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요? 근데 이게 수양대군의 동생이면은 수양대군과 같은 편에 서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김종서와 손을 잡게 된 거죠?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 그럼 그 대군들은 친해져야 되는데. 맞아요. 안평대군이 김종서와 손을 잡았다? 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네, 너무 안 돼. 왜냐하면 수양대군과 한 살 차이 동생이었던 이 안평대군은요, 수양대군과는 좀 달랐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조정 대신들과도 아주 두루두루두루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 안평대군이 단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김종서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평대군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네. 자, 이 수양대군은요, 이러다가 완전히 권력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신의 권력을 되찾을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은밀히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줄 책사를 찾게 된 거예요. 자기 참모, 브레인,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먼 발치에서 지켜본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한명회. 한명회는요, 현재 이 복잡한 정치 상황과 수양대군의 위기가 자신에게는 오히려 기회구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네. 자, 제가 앞에서 한 명의 친한 친구가 있다 그랬죠? 네. 누구라 그랬죠? 권람. 맞습니다, 권람. 근데 마침 이 권람이 수양대군과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아, 되게 기가 막히게 딱딱 좀 맞아 떨어지네요. 자, 여러분 한 명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람한테 부탁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명에는요, 권람에게 저기 그 수양대군을 좀 소개 좀 해주면 어떨까?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수양대군이 한명회에게 만남을 제안한 겁니다. 맞나요? 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한명회를 본 수양대군의 반응 어땠을까요? 자, 이 수양대군은요, 한명회의 손을 덥석 잡고요. 어찌 이제야 만났단 말인가. 진짜요? 네. 진짜? 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첫 만남부터 친근하게 대합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미 수양대군은요, 아까 그 한명의 친구 누구라 그랬죠? 권람. 권람. 이 권람으로부터 한명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이 권람은요, 한명회가 어렸을 때부터 기계가 범상치 않았고 특히 일을 처리한 능력이 뛰어난 친구라면서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천했거든요. 당연히 수양대군은요, 한명회를 믿었고요. 한명회를 보자 이런 말을 넌지시합니다. 내 형제가 외롭고 약하니 어찌 해야 하겠소? 한마디로 지금 조정의 견제를 받아 자신의 처지가 약한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한명회에게 계책을 물은 겁니다. 방법을. 자, 여러분이 한명회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 한명회 정도의 처세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한명회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날 한명회의 이 한마디가 이후 조선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아, 이거 궁금. 이 한마디. 너무 궁금하다. 뭐지? 뭐라고 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실의 후손으로서 사직을 위하여 난적을 토벌하는 것인 만큼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니 절대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느낌 오세요? 아, 네네. 네. 조나단 어떤 느낌이 와요? 딱. 왕의 후손인 만큼 뭔가 이 일을 위하여 난적 김종서를 토벌하는 게 명분이 바르고 괜찮으니까 절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박수 주세요. 나단. 맞습니다. 이 수양대군이 왕실의 후손으로서 나라를 위해 도적 무리를 토벌하는 건 명분이 바른 일이니 거사를 일으킨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다. 무조건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실 한 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양대군 앞에서 거사를 논하는 거 이건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수양대군이 한 명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역모의 죄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한 명에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절대절명의 기회를 잡기 위해 정말 소신껏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거죠.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수양대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던 한 명을, 이 한 명에게 수양대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은, 더 많은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 오. 정했다, 마음을. 그렇죠. 수양대군도 자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한 명의 이 말 한마디로 거사를 일으킬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더 높이 오를 기회가 필요했던 한 명회와 조정을 자기 손에 넣으려는 야심에 찬 수양대군의 첫 만남. 한 명회는요, 이제부터 수양대군의 책사로서 본격적으로 거사를 준비합니다. 자, 의기투합했으니까 그 다음엔 실천에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의 목표는요, 바로 수양대군을 견제하는 김종서 세력을 차단하는 것. 자, 그리고 한명회가 내민 첫 번째 전략 뭐였을지 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변동이 있으면 문인으로서 대우를 받으면 쓸모가 없으니 나으리는 모름지기 무사와 결탁하여 두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 공부하는 사람보다 네. 이렇게 무사들과 더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세에는 우리 저 뭔가 죽긴 우리 예원 씨와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이쪽 동현 씨와 더 같이 굉장히 나면 지내는 게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아, 수양대군 역시 훗날 거사를 도모하려면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김종서 세력이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대놓고 병사를 모은다?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모. 그렇죠. 소문나. 이 고민에 빠진 수양대군 앞에 한 명에는 무사들을 모을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야, 조선에는요, 이 병사들의 그 무예 연습을 관장하는 훈련관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한 명에는 수양대군에게 활쏘기 연습이라는 명분을 대고 그곳에 나가십시오. 그 대신 훈련이 끝난 뒤 무사들에게 술과 안주를 먹이면서 그들과 친분을 형성하십시오. 확실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요. 한 명에는요, 거사를 성공시키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수양대군은요, 한 명의 말을 따라서요, 무사들을 두루두루 사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명에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번 거사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서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아, 바로 홍달손이라는 인물인데요. 한양도성의 야간 순찰을 담당하는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즉, 한양도성 문을 여닫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 그 수, 한 명의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거사 과정에서 도성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대편의 움직임을 차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마침내 수양대군은 드디어 거사를 치르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홍달손이 도성 순찰을
감독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그 수양대군이 가는 곳 어디였을까요? 김종서 있는 곳. 아 그렇게 아 김종서를 먼저 이렇게 했구나. 그래야지 밑에 사람들을 하니까. 그렇죠. 바로 이번 거사의 최대 목표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운명의 그날. 한밤중에 만난 수양대군과 김종서. 이때 앙숙인 그들 사이에는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때 김종서가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깨고 수양대군에게 방으로 두시지요. 자, 근데 이때 수양대군은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뜻밖의 부탁을 합니다. 김종서에게 이 편지를 좀 읽어주시지요. 편지를 건네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편지를요? 네. 갑자기 편지? 김종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일단 편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김종서가 쓰러집니다. 수양대군의 신호를 받은 시종이 김종서에게 철퇴를 내려친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수양대군의 거사는 시작된 겁니다. 자, 그 후 수양대군은요 다음 작전에 돌입합니다. 자, 김종서를 지금 쓰러뜨렸고요. 다음 누굴 찾아갔을까요? 다음에는 단종으로 단종? 바로? 그렇죠. 바로 자기의 조카이자 왕인 단종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애를 어떻게 하지? 자, 한밤중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삼촌. 수양대군은요 떨고 있는 단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제가 지금 김종서를 처단하고 오는 길입니다. 갑자기 자신이 가장 믿고 따르는 측근 세력인 김종서를 처단했다? 수양대군은 당황해하는 단종에게 자신이 왜 김종서를 공격했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작당해서 전하를 죽이려는 역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 13살의 단종은 수양대군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살려주세요. 왕인데. 그렇죠. 어리고 힘없는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김종서를 처리한 수양대군이 단종을 만나고 있을 때 이때 수양대군의 측사 한 명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명에는요 바로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신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수양대군과 한 명에는요 거짓 왕명으로 신하들을 속이고 고위 관료들을 궁궐로 불러들인 겁니다. 와, 왕이 오래. 갑자기 왕명이라는 소리에 한밤중 입궁한 조정대신들. 그런데
또 갑자기 자신과 함께 온 하인들은 궁궐에 못 들어온답니다. 이상했지만 어쨌든 신하들은 모두 그 명을 따르게 됩니다. 하인을 냅두고 이제 혼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쿵! 쿵! 하는 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날카로운 비명이 들립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까 그거. 영상에서 봤던 그 장면. 한 명애가 살생부를 가지고 대신들을 한 명씩 죽여나간 겁니다. 거사를 위해 아주 아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핵심 전략. 한 명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에 들어오면 하인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하인들을 모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조정 대신 혼자 문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에 들어오면 이름과 얼굴을 확인합니다. 당시 죽여야 할 사람들은 김종서와 안평대군의 편에 선 사람들. 죽여야 할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죽여라. 한 명에는요, 이 거사 직전에 최소한의 적은 숫자로 대신들을 은밀하면서도 빠르게 제거할 방법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이 집요한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명부에 올랐지만 사정이 있어서 궁에 오지 못한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한 명에는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찾아가 죽입니다. 찾아갔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생부는 단순히 제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명부가 아니고 사전에 그들의 제거 방법까지 완벽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뭐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기록에는 이날 죽은 이가 수십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십여 명.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경덕궁 궁직에 불과했던 한 명의 이 한 명의 이 생살부 이 손에 조정 고위 대신들이 목숨을 잃어갔던 겁니다. 계유정. 이게 그 유명한 계유정난. 정난은요, 진정시킬 정 그리고 어려운 난을 써서 어려운 상황을 진정시켰다, 편안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김종서와 안평대군 세력이 단종을 없애려 한 난을 수양대군이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완전 사실과 다른 얘기 아닌가요? 네. 다른 얘기 같은데? 단종실록의 계유정난을 정리하고 있는 기록은 전적으로 수양대군 측의 어떤 일방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계유정난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무런 국왕과 상관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렇지. 그런 일들이 나중에 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계유정난 이후 조정의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수양대군은 자신을 포함해서 거사에 가담한 43명을 공신에 책봉합니다. 43명. 당연히 한 명에도요, 1등 공신으로 책봉이 됩니다. 교수님, 사실 이 계유정난 이 공신들 세조가 엄청 혜택 줬잖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많게는 수십 결의 토지를 하사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공신으로서의 직위 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공신들에게는 무한 아량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정인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주사가 좀 있었어요. 이게 술 네, 드시고 네, 이렇게 그래서 뭐 가끔씩 세조를 향해서 너 라고 하거나 너?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크게 되거든요. 하지만 공신 그것도 처음부터 자기를 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세조는 그걸 용서해주는 이런 많은 특전을 베풉니다.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라는 뜻의 공신. 한낱
궁직이었던 한명회가 공신, 그도 엄청난 특권을 받은 1등 공신에 책봉된 겁니다. 훗날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설명도 해요. 네, 계유정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난의 일은 한명회가 했고 나는 한 일이 없다. 아, 공을 세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명회가 이 계유정난을 성공시킨 사실상 정변의 설계자였고 그걸 수양대군이 인정한 겁니다. 사실 한명회 입장에선 이게 책상으로 들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극찬이에요, 극찬. 그렇죠. 그리고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2년 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넘겨받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명회는 결국 조선의 새로운 왕을 만든 킹메이커가 된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자신의 어린 조카, 그 단종의 자리를 차지한 세조. 이런 세조의 모습을 보고 조정의 일부 신하들은요,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 여기엔 세조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죠. 뭘까요? 명분이 없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냐. 그렇죠. 이게 정당성이 그쵸, 없는 거예요. 정당성이. 네, 단종이 삼촌인 세조에게 폐위되자 이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긴 신하들. 이들은요,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릴 계획을 세웁니다. 와, 세게 갈려야 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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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계획에 참여한 신하들은요, 수십여 명에 달합니다. 결국 1456년 6월 이들에게 드디어 세조를 없앨 기회가 옵니다. 자, 대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조를 죽일 기회. 바로 그 시작은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장이었습니다. 이 연회장에서 세조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운명의 그날. 세조 암살을 위한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연회가 열리기 전 아침 갑자기 뜻밖의 인물이 연회장에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누굴까요? 세조를 암살하기로 한 바로 그날 갑자기 한명회가 느닷없이 연회장을 방문을 한 겁니다. 뭐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연회장이 좁고 무더우니 칼을 찬 호위병을 들이지 마시옵소서. 이거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사실 이 조선에서는요, 큰 연회나 행사가 있을 때 유능한 무사, 유능한 무사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 연회장을 호위하는 무사 중에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무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와. 와. 아니 이분 누구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죠? 이 평소 눈치가 빠르고 이 정세를 읽을 줄 알았던 한 명에는요, 호위무사의 명단에 세조를 반대하는 세력이 포함되니까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한 명에는요, 눈치 빠른 판단으로 이날 세조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요, 더 큰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이 세조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에 가담한 주요 멤버들을 정말 잔인하게 고문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에 처합니다. 어휴. 들어보셨죠? 사육신 들어봤어요.
사자가 죽은 사자잖아요. 네. 네. 죽은 여섯 명의 신하. 사육신은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 죽은 여섯 명의 신하입니다. 네, 사실 이날 이 거사가 실패하니까 이 거사를 계획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동료들을 배신하고 세자를 죽이려 했다는 이 암살 계획을 알린 거예요. 폭로한 거예요. 아이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육신을 향한 이 세조의 복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단종 복위 운동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아이고야. 바로 조카 단종의 존재, 그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한명회를 비롯한 신하들은요, 단종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세조는 단종을 멀고 먼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 후 단종은 17살 나이에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 후로도 이 세조를 공격하려는 크고 작은 계획은 계속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지금 부족해요, 지금? 아, 명분. 명분 정당성이 지금 부족하니까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국이 불안해지니까 세조가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한 명이. 네, 바로 세조가 가장 믿는 인물이자 세조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후 세조는요, 한명회를 도채찰사로 지방에 파견합니다. 오. 아, 그러면서 이 민심 파악과 함께 지방의 군사와 행정에 대한 장악을 확실히 해나가죠. 한마디로 이 세조는 한명회를 통해 지방의 동태를 파악하고 수령들을 통제하면서 반란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야. 세조의 신임을 얻은 한명회는 이후요, 세조 재위 14년 동안 무려 총 14번에 걸쳐 이 도채찰사로 파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조는요, 한명회를 향해 이런 말까지 남겼다고 하죠. 보시죠. 경의 이목이 곧 나의 이목이다. 이야. 우와. 한마디로 한명회가 보는 게 내가 보는 거고 한명회의 마음이 세조 자신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너의 눈이 곧 나의 눈이다. 맞아요. 와. 아, 맞습니다. 예. 이런 말까지 들은 한명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조선에 있을까요? 없죠. 네. 자, 이러면서 한명회는요, 세조의 이 막강한 지지 속에 더욱더 승승장구합니다. 1462년 우의정, 1463년 좌의정, 1466년 마침내 최고 관직,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영의정, 영의정마저 오르게 됩니다. 와... 생각해보세요. 경덕궁 궁직이었던 그가 14년 만에 최고 권력에 올라간 겁니다. 한마디로 한명회의 인생 역전 그 자체가 된 거죠. 예. 인생이 바뀌었네. 그럼요. 예. 당시에는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천하가 한명회의 손 안에 있다. 와. 와. 그런데요, 한명회의 욕망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갈 때가 있나요? 그는 권력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왕인 세조와 사돈을 맺습니다. 어? 우와, 사돈이요? 사돈. 네. 대박이다. 한명회는요, 총 1남 4녀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셋째 딸. 이 셋째 딸을 세조의 둘째 아들과 혼인시킵니다. 한명회와 세조가 사돈을 맺은 겁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왕자의 장인이라는 타이틀까지 조선의 모든 걸 가진 남자 한명회. 자, 이러니 이 조정에서 한명의 위상과 권력 우와. 어떻게 씁니까? 막강해, 막강해. 야,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누렸던 한명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드디어. 왜? 바로 세조. 이 세조가 많이 아파요. 아. 많이 아픈 거예요. 오. 그리고는 1468년 결국 세조는 눈을 감고 갑니다. 아... 그런데 이 뜻밖의 상황에서 한 명의 위기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조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 누구죠? 바로 예종입니다. 게다가 예종은 한명회와 아주 밀접한 사이였죠. 어떤 사이였죠? 왕의 둘째 아들 제8대 왕 예종. 그런데 예종이 누구랑 결혼했다? 어? 바로 한명회의 셋째 딸과 결혼한 사이. 아까 제가 왕과 사돈이 되었다. 아, 세조와 사돈이 되었다 했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야. 한명회가 이번엔 왕의 장인이 되었다? 다시 한명회는 부활하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와. 그런데 이 예종의 장인으로서 다시 부활했던 이 한명회. 이 한명회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종이 즉위하고 15개월 만에 죽습니다. 아, 그래요? 예종이 즉위하... 진짜요? 여기 다들... 단명했네. 혼란에 빠진 조정. 한 명 역시 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명회가 어떤 인물입니까? 세조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입니다. 한명회는 여기서도 킹메이커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또 한명의 왕을 만드는데 엄청난 힘을 보탭니다. 대단하다. 예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 자,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성조. 자, 그렇다면 이 한명회는 어떻게 성종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줬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 다시 한번 한명의 가계도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예. 보시죠. 뭐야? 세조의 손자랑 또 결혼. 아, 잠깐만요. 이게 말이 돼요? 예종의 아들. 와, 한명이 진짜 대단하다. 자, 성종 역시 한명회의 사위였던 겁니다. 한명회의 넷째 딸이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공해 왕후였거든요. 와, 근데 한명회가 진짜 권력 욕심이 심한 사람이네. 거의 셋째랑 넷째를 딸을 다 아니 연계시킨 거 아니에요? 이건 좀 근데 그러면 교수님 성종이 왕이 된 데에는 저 가계도로 보면 한 명의 역할도 있었던 건가요? 사극에서 모든 거를 다 뒤에서 조정하는 그와 같은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희왕후가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후계자 결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정희왕후의 고민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성종으로 결정이 되는데 성종의 장인이 한명회라고 하는 사실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왕실 최고 어르신이라 했으니 정희왕후 역시 한명회를 인정했던 겁니다. 와, 이 예종이 죽으면서 이 한명회 그 권력의 위기가 올 뻔했는데 다시 한번 자신의 사위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또 한번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겁니다. 세조 때부터 예종 성종까지 무려 3대에 걸쳐 권력의 최고 7세로 군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3세에 임금이 된 성종은 어느덧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성종 대신 이 7년간 수렴청정을 했던 정희왕후. 정희왕후는 이제 대신들에게 나 이제 수렴청정 그만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정희왕후의 뜻에 반대합니다.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한명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반대하죠? 뭐지? 그죠? 네. 그죠? 자, 이유는요 간단했습니다. 바로 성종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 자신이 권력이 약해질까 이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수렴청정 폐지를 결정하는 건 정희왕후의 몫이었는데 아무리 왕의 장인이라도 이런 모습? 한명회가 이 선을 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본 성종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런데 다만 이 말로써 살펴본다면 여러 정승들이 나를 믿지 못한 것이 없겠는가. 한명회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발언을 하자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왕으로 통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 선을 넘는 한명의 모습을 보면서 성종은 이 표현을 통해 분노를 표시한 겁니다. 와. 이 분노의 신호를 눈치챈 신하들. 자, 이 신하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한명에는 임금을 업신여기고 무리하게 굴었으니 그 죄를 처벌해야 합니다. 라면서 이 성종에게 한명회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자, 화가 난 성종, 이런 상소가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요, 꾹 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상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한명회와 신하들의 대립. 결국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자 한명회는 성종에게 찾아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지? 전하, 신의 병난발이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니 직임을 해임하여 주십시오. 결국 한명회는 자신의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 제가 풀겠습니다. 전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덧 62세가 된 한명회. 그는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막강한 권력을 지닐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1481년 6월 중국에서 사신이 방문해 한명회가 지내던 압구정을 관람하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권력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싶었던 한명예는요, 사신을 압구정에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명예는요, 왕이었던 성종에게 이것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용봉차일이라는 천막입니다. 용봉차일이라는 건요, 용과 봉황이 그려진 천막입니다. 압구정 정자가 좀 좁으니까 정자 앞에 좀 천막을 쳐 넓게 쓰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용봉차일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례에 사용되는 기물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지금 한명회는 사인이에요, 지금. 물러난 사람이에요. 사적으로 이 물건을 쓰겠다? 아, 안 되네. 안 되죠. 선 넘은 거죠. 그죠? 성종은요, 사적 공간인 압구정에서 사신을 접대하는 것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의 기물까지 빌려가겠다? 열 받은 거예요. 네. 괘씸하게 생각한 성종은요, 한명의 부탁을 거절하고 대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압구정이 좁아 문제가 되는 거라면 접대 장소를 압구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열겠으니 경은 참석하시오. 오. 그런데 한명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아파서 연회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신하인데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나는 난 신하가 아니고 난 너의 장인이야. 이거죠. 맞아요. 옛날 뭐 영화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도 뭐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왕이 된지 알아? 네가 아버지야. 내가 네가 아버지 왕 만들었다. 말투를 표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마이크네. 네. 자, 그런데 결국 성종 역시 이번만큼은 한명의 죄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성종은요, 한명회에게 내려준 부원군이라는 직첩을 거두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자신의 장인 한명회를 내친 겁니다. 성종을 왕으로 올린 킹메이커였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왕 때문에 권력을 잃게 된 한명회. 그는 압구정 사건 이후 6년 뒤 1487년 병환으로 누워있다가 73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한명회의 순환시대는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궁금한데요? 난 사실 저는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그 영화에 연관된 그 영화가 정말 사실인지 관상 보면서 한명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네. 알려주십시오. 예, 맞는지. 내 처음으로 당신 얼굴을 이리보 당신 목이 자릴 발자요. 1504년이죠. 연산군의 이제 집권 후반기에 해당하고요. 자신의 어머니 폐비 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샅샅이 조사해서 형벌을 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명회 역시도 벌을 내렸는데 문제는 한명회가 죽고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명회의 무덤을 파서 부관 참시. 그러니까 맞아. 시신을 꺼내서 그 시신에게 형을 가하는 그 형벌을 내렸던 것이죠. 야, 이건 사실이네. 자, 때는요, 선조가 조선을 다스린 지 41년째 되던 1608년 2월 오후 1시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자, 당시 그 왕이 머물던 궁에는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궁한 사람들이요, 어디론가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향했던 곳, 바로 선조의 침전이었습니다. 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조정 대신들과 국사를 논하던 선조가 점심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선조가 먹은 건요, 바로 약밥이었습니다. 약밥? 약밥, 네. 모두가 불안하고 초조하게 선조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던 그때, 침전에서 궁을 흔드는 통곡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57살의 선조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만 겁니다. 오. 그 약밥을 먹고? 네. 아 근데 궁에서는 이거는 진짜 엄선해서 요리를 만들 텐데. 당연하죠. 그리고 얼마 후 슬픔에 잠긴 궁에서는요, 조선 14대왕 선조의 장례가 거행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황망한 상황에서 묘한 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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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선조의 승하 당시 약밥에다 독약을 넣었다는 말도 있었다. 그럼 100%지 뭐. 자, 이거 무슨 소문인지 아시겠나요? 독사살. 맞습니다. 선조가 승하 직전 먹은 약밥에 누가 독약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조 독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 네, 누구였을까요?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죠. 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요. 광해. 오. 그건 아버지, 네, 어차피 곧 자기가 왕이 될 건데 굳이? 누구였냐면 김계씨였습니다. 어? 김계씨요? 네. 당시 김계씨는요, 선조를 측근에서 모시면서 총애받던 대전의 궁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계씨가 독살의 주범으로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지? 왜냐하면 당시 김계씨가 세자 광해군과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사람들은요, 선조의 궁녀 김계씨가 선조의 아들 광해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모종의 계책을 꾸민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스럽게 흘겨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계씨는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선조와 광해군 두 왕과 얽혀 전대미문의 사건에 연루된 것일까요? 자, 그 전말을 알려면요, 김계씨와 광해군의 인연이 시작된 바로 그때로 가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궁녀 김계씨가 몇 살에 어떻게 입궁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녀가 되기 전 김계씨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김계씨. 김계씨. 자, 이 이름에 쓰인 한자가요, 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그래요? 진짜요? 계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시자 있죠, 시자. 네. 요 시가 어떤 시냐면요, 바로 똥시입니다. 아. 우와. 이야, 진짜. 이거 그 변을 시라 그래요? 맞습니다. 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글로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똥이네. 맞습니다. 개똥이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똥이야 이거. 와, 우리가 그 막 이거 개똥이? 개똥아, 개똥아. 그 개똥이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개똥이라 그러지? 그런데 왜 실록에는 김계씨로 기록되었을까? 사실 사관들이 왕실 기록에 개똥이라고 쓰기가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좀 폼이. 아, 그렇죠. 네. 이게 공식 문서 기록인데, 그죠? 떨어지죠. 민망했겠죠. 그래서
개와 의미 같은 한자와 똥씨자를 붙여가지고 실록엔 이름을 한자로 개씨 이렇게 쓴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똥이란 이름으로 밀어볼 때 김계씨의 신분은 뭐다? 되게 천한 신분이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김계씨는 천한 노비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인 천민의 신분이었던 겁니다. 아... 어? 근데 교수님, 천민도 궁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 속대전에 따르면 궁녀는 노비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궁녀들 대부분은 한 10대 초중반 정도의 노비의 딸들이 선발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계 씨도 아마 10대 초반 정도에 입궁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김계 씨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천민인데 글을 알았다는 겁니다. 문자를 익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궁에 들어와서 출세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글까지 알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개똥이 김계 씨는요. 그 당시 여성들이 거의 배우지 않던 글까지 배울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야무졌던 모양입니다. 완전. 그죠? 구중궁궐에 야심차게 첫 발을 내디뎠을 10대 초반의 김계 씨. 궁에 들어선 순간 궁 밖에서는 못 봤던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끝이 안 보이는 넓고 아름다운 궁 내부. 꽃같이 화려하고 고고한 왕족들. 이런 궁 안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김계 씨 마음속에는요. 부러움. 그 부러움이 쑥 커졌을 겁니다. 아, 비록 궁녀지만 궁에서 무사히 오래 살아남아서 좋은 건 다 누려보리라. 자, 이런 꿈을 꾸면서 남몰래 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개 궁녀로 입궁한 김계 씨가 모시게 된 인물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구지?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아~ 자, 이때부터 광해군과 김계 씨의 길고 긴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죠. 김계 씨는요, 매일 광해군의 시중을 들면서 지극 정성으로 잘했을 겁니다. 사실 궁녀는 대부분 처음 소속된 곳에서 평생 일하기 때문에요. 그 처소의 주인을 평생 상전으로 모시고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김계 씨 역시 평생 모실 광해군에게 온 마음을 다하기로 했겠죠. 그리고 입궁하면서 품었던 야망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궁녀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궁궐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을 김계 씨. 그런데 그러다 1592년 조선을 뿌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자,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4월 13일 부산을 통해 침략한 일본군은요 파죽지세로 한양을 진격을 하죠. 일본군은 불과 보름 만인 28일에 한양도성 코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의 왕인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떠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선조를 수행하려고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다? 김계 씨. 그렇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 어? 광해군의 궁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동안 광해군의 궁녀로 살아온 김계 씨가 갑자기 선조의 궁녀로 파천길에 통행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교수님. 왜 갑자기 김계 씨가 선조의 궁녀가 된 거예요? 네, 당시 상황에 미루어 추측해 보건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비상사태에서
선조의 파천기를 수행할 인원을 꾸리면서 발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대전 궁녀는 지척에서 왕을 모시는 것만큼 궁녀들이 일하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대전 궁녀로서 일하게 됐다는 사실은 김계시로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파천길에 임금의 눈에라 뛰면 이후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김계시에게 선조를 모시는 대전은요, 그야말로 기회의 공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또 선조가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엄청 열심히 그냥 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눈치가 빠르고 판단이 빨랐던 김계시였기 때문에 선조나 윗사람의 눈에 들게 먼저 나서서 정말 빠리빠리 일을 잘 했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이 파천 당시에 수행 인원도 적은 열악한 상황에서 김계시가 이 글을 읽을 줄 알았으니까 욕인하고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글을 읽었구나. 그냥 궁녀는 아니었네요. 글을 읽을 줄 아는구나. 네. 그렇게 선조의 눈에 든 김계시는요, 전쟁 중에 일반 궁녀에서 단숨에 정오품 특별상공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네. 야. 특별상공? 엄청난 거죠. 정오품. 5급 공무원 떠올려보세요. 와. 궁녀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김계시와 더불어 임진왜란 때문에 지위가 한층 달라진 인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굴까요? 광해군. 바로 광해군. 사실 선조는요, 즉위한 지 25년이 되도록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뭐지? 왜냐면 적자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이 선조가 부랴부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거든요. 아, 한때 김계시가 모셨던 광해군이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세자로 우뚝 올라선 겁니다. 아, 그렇게 선조가 명나라로 가겠다면서 의주 행국에서 지내는 동안요,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요, 함경도, 강원도 등을 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했죠. 아버지 선조가 피난을 떠나면서 이 추락한 왕실의 이미지를 아들 광해군이 다시 회복시켰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세자가 된 광해군은요, 이후 두각을 나타내면서요, 백성들에게 영웅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1598년이 되어서야 길고 긴 임진왜란의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죠. 그런데 김계시가 전무후무한 전란을 겪은 뒤 돌아온 궁안의 분위기 어딘가 험악했고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왜요? 왜냐면 자신이 모신 선조가 세자 광해군을 향해서 한껏 날이 선 행동을 하면서 궁안을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하루는요, 광해군이 아버지 선조에게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선조가 대뜸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요? 어찌 세자 무난이라 하는가? 너는 임시로 보한 거니 오지 말거라. 응? 임시 세자. 그 말을 들은 광해군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혼나죠. 화가 나죠. 임시. 임시라는 단어 너무 별로잖아요. 언제 나보고 뭐 하라 해놓고. 그럼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비수가 꽂힌 듯 했을 겁니다. 선조는 대체 왜 그랬을까? 자격지심 같은 거. 자격지심. 맞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일단 백성들이 너무 좋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는요, 자신은 전쟁 중에 도망친 왕인데 그래서 이 위신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아니 아들 광해군이 신망을 얻으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 그러던 1602년 김계 씨가요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궁궐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물? 바로 인목왕후. 2년 전인 1600년 첫 번째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사망한 이후에요. 선조는 간택을 통해서요 계비 인목왕후 김씨를 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조는요 혼인 후에 틈만 나면 인목왕후의 처소를 찾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 그 아들. 후계자. 그렇죠. 여전히 적자를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선조 곁에서 이 모든 성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김계시. 김계시.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궁안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김계시는요 인목 왕후가 출산할 때마다 두 손에 땀을 쥐면서 아마 그 결과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의 출산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한 번은 딸, 한 번은 사산이었습니다. 아. 자, 그렇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죠. 그렇게 4년이 지난 1606년 3월 또 한 번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인목왕후의 세 번째 출산. 아들. 결과는 아들이었습니다. 와. 39년 만에 얻은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난 겁니다. 와. 대군. 진짜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영창대군의 탄생이 영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누구겠습니까? 광해군. 그렇죠. 광해군은요 아버지가 혹시 세자를 바꾸진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 엄습했겠죠. 선생님, 근데 이미 광해군이 세자가 됐는데 바꾼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세자를 바꾼다는 건 일단 무리는 무리입니다. 자, 하지만 영창대군은요 광해군이 갖지 못한 적자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왕인 선조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꾼다면 그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나봐요. 엄청 받는 거죠. 그죠. 설상가상으로요 눈치 빠른 대신들이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각을 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영창대군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니까 한 대신이 조정의 모든 신하가 왕자 탄생을 축하하는 진하, 진하란 예를 올리자고 선조에게 청을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는요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 세자인 원자에게 이런 예를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자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있다. 누구? 황해. 그렇죠. 지금 세자가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나서서 대군에게 예를 올린다? 아, 이건 또 애매하다. 그거는 또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완전 척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세자만큼 영창대군을 치켜세우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창대군에게 예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누구였을까? 바로 조정 권력의 최고봉 영의정 유영경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영의정을 필두로 한 영창대군파 점점 세력이 커져갑니다. 와, 갈 곳이 없다. 그렇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광해군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불안한 광해군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 선조가 세자를 바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광해가 스스로 불안한 것을 추측하여 알고는 은밀히 광해와 접촉하여 뒷날의 계획을 세웠다. 자, 선조가
세자를 바꿀 뜻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불안해하는 광해군에게 접근해 왕위에 오르는 걸 돕기로 결심한 사람. 김계시. 맞습니다. 바로 김계시. 자, 김계시는요 당시 선조의 상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자 광해군의 편에 서서 무사히 왕이 되도록 돕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영창대군을 세자로 내세울 걸 눈치챘던 김계시가 왜 갑자기 광해군의 편을 들기로 한 걸까요? 당시 선조가 1년 넘게 병을 앓습니다. 선조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서 궁녀였던 김계시는 불안한 부분이 있죠. 보통 궁녀는 자신이 모시던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상례를 치르고 출궁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궁에서 남고 싶었던 김계시는 차기 권력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아마도 김계시는 선조의 병세가 오래가는 게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까운 게 있습니다. 매일 보니까. 만약 이대로 선조가 승하한다? 그럼 두 살인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선조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광해군을 왕에 올리고 그 곁에 남아서 더 큰 권력을 누리려고 수를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김계시가 접근하자마자 광해군이 과연 김계시를 믿었을까요? 첩자로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현재 김계시는 엄연히 선조의 상궁입니다. 김계시는 자신이 확실히 광해군의 편이란 걸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궁녀인 김계시는 궁 안의 정보들을 정말 퍼다 날랐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김계시는 과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했을까요? 아니, 궁녀 중에 최고니까. 네. 뭐 또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김계시의 사람들을. 궁녀로서 연차가 제법 오래됐을 김계시는요. 친한 궁녀들을 동원해서 궁 안에 가진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쉬웠죠. 쉬웠겠죠. 그렇게 캐낸 중요한 정보들. 또 김계시가 모시는 선조의 동태난 말들을 시시각각 광해군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던 겁니다. 어떤 비밀 정보를. 그죠. 어떤 병이고 얼마나 갖고 왔고 뭐 이걸 정확히 막 얘기를 다 해줘. 자, 그리고 그런 김계시는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던 광해군에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든든한 아군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김계시가 광해군의 편이 되어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그때 궁 안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1607년 10월에 어느 날 방 밖으로 나오던 선조가 쓰러진 거예요. 결국 선조는요 자신의 상태가 영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요. 영의정 및 좌의정, 우의정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어명을 내립니다. 선조의 어명을 받은 영의정 유영경 화들짝 놀랍니다. 그렇죠. 언니 염창대군 만들었잖아요. 아니, 원래 어명 받으면 승정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죠. 네. 승정원에 전해가지고 이 조정에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영경은 승정원에 어명을 알리지 않고 선조에게 제발 어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조아린 거예요. 아니 이거 간이 너무 큰데? 아이고야. 영의정 입장에서는요, 만약 이대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위험한 뭐 끝나는 거죠. 끝났죠, 유배. 네. 그렇죠. 영창대군 파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병세가 심상치 않았던 선조가 기력을 서서히 회복한 거예요. 네? 오, 엄청나신 분이네요. 옆에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시네요. 자, 그렇게 선조의 왕위를 넘기겠다는 전위 어명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영경을 비롯한 영창대구파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겠죠? 아 근데 이미 손조는 전달하라고 했잖아요. 네.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손조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야 그래 안 전달 안 했어? 아야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 예. 네. 자 그런데 두 달 후인 1608년 1월 선조에게 올라온 뜻밖의 상소 하나가 조정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작년에 영의정 유영경이 사사로이 어명을 숨겼습니다. 종사를 위태롭게 한 유영경을 벌하시옵소서. 몰라. 영의정 유영경이 어명을 숨겨서 광해군이 왕위를 못 받았습니다. 원래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칫 종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으니 벌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선조는 이 상소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영경은 뭔가 벌을 내렸겠죠. 왜냐면 나의 말을 어찌 됐든 간 난 왕인데 어명이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편들었을 것 같아요. 선조는요, 그 상소를 올린 대신에게요, 그때 세자가 왕위를 받았어야 했다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극대노해요. 오, 그쪽으로 가네요. 이야, 그쪽으로 가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영의정이 어명을 숨긴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요. 조선 왕실이 위태로울 뻔했다고 걱정했던 그 대신만 비난을 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선조는요. 상소를 올렸던 그 대신, 그 대신을 반역 혐의로 휴양보냅니다. 와. 힘들겠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과 김기희 씨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야.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선조가 이참에 세자를 바꾼다면 이 선조의 성격상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닌 만큼 그때 광해군과 이 김기희 씨는 피가 바삭바삭 다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극대노한 선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던 궁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불과 며칠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 병세가 호전되는 걸로 보였던 선조가 돌연 사망하고 만 겁니다. 아, 그때 약밥이 그 나왔구나. 약밥. 자, 우리가 처음에 접한 그 상황이죠. 열녀실 기술에 적혀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정도 기력을 찾고 점심에 약밥까지 잘 먹은 선조의 급사. 오, 이야, 예. 그러니까 선조의 죽음을 두고 무수한 뒷말이 흘러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렇죠. 타이밍. 상황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계시. 씨. 그래서 바로 그렇게 받았구나. 그렇죠. 의심을. 그렇죠. 그런데요. 김계시가 올린 그 약밥의 출처를 두고도요. 말들이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선조가 먹은 약밥은요. 동궁에서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오. 동궁. 동궁. 어, 동궁은 세자가 있는. 그렇죠. 어허. 자, 그럼 이 독살 소문에 누구도 함께 얽혀 있는 거죠? 광해군. 광해군도 함께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김계희 씨와 광해군이 독살한 게 맞나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믿는 사람이 많았지요. 이후에도 독살설은 끊임없이 대신들의 입에 오르내리자 갑니다. 이걸 통해서 김계희 씨가 얼마나 당대 평판이 좋지 않았는지, 김계희 씨가 얼마나 광해군 편에 서서 모략에 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조의 독살설이 나왔을 때 조정에선 과연 어떤 조사를 했을까요? 약밥이 어디서 나온? 네.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 왜요? 왜냐하면 이때 광해군의 직위를 서두르라고 적극 명한 왕실 어른이 있었거든요.
리연경? 영희죠. 바로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왕후였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광해군이 왕이 된 순간 처단 1순위가 영의정과 영창대군이잖아요. 언제든 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자, 여기는요. 인목왕후의 놀라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선조가 죽은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목왕후가 지금 해야 될 건 광해군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살려면. 그렇죠. 그렇게 세자 생활만 16년, 광해군은 고단한 생활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 광해군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던 사람, 상궁 김계씨였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김계씨는 진짜 뭐. 와. 김계씨는요, 왕이 된 광해군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상궁이 됩니다. 선조를 독살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고요. 선왕의 총애를 받았으면서도 출궁하지 않고 새 왕을 모신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계씨, 그런 비난들 신경 썼을까요? 아니요. 절대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요, 김계씨는 광해군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광해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여행 쭉 하면서 보통 궁녀들이 어떤 걸로 임금을 사로잡았죠? 미모로. 그렇죠. 예쁜 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김계씨, 김계씨도 외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있어요. 궁금해요. 궁금했어요. 광해군의 그 총애를 받았으니까요. 저 선조의 총애도 받았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 기록 한번 보시죠.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 나이가 차서도 나이가 차서도 너무 슬프다. 용모가 피지 않았다. 아니 표현을 왜 그렇게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대. 고급스러운 단어로 욕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걸 쓰는 상관이 어떤 생각을 쓰니까. 네, 진짜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 당시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성숙하거나 예쁜 외모가 아니었다는 걸 글을 쓰는 사관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썼네요. 네. 외모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김계씨는 어떻게 광해군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보시죠. 왕비를 통하여 나아가 잠자리를 모실 수 있었는데 인하여 비방으로 갑자기 사랑을 얻었다. 김계씨가 왕비, 그러니까 중전의 허락하에 네. 광해군의 잠자리를 모셨다. 그런데 비방, 즉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랑을 얻었다. 광해군의 마음을 휘어잡는 김계씨만의 유혹법이 있었던 겁니다. 약간 유혹한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유혹으로. 예. 유혹의 방법. 그렇죠. 예. 근데요, 이 보통 상궁이라면 이렇게까지 왕과 은밀한 관계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상궁 김계씨는 중전이나 후궁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광해군은요, 세자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위해주는 김계씨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와. 그런데 김계씨는 그게 아니고 그저 상궁으로 광해군의 최측근에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 김계씨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한 계산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후궁이 되면 궁밖 출입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서 후궁보다는
궁녀로 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김계 씨는 상궁 지위에 머무르면서 광해군이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주면서 신임도 얻고 권력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맞네요. 상궁은 맨날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해군의 입장에서는요, 욕심 없고 겸손한 김계 씨를 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누구다? 김계 씨뿐이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1608년 2월 12일 궁안 분위기가 사뭇 살벌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신하들이요, 앞다퉈서 누군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때 신하들이 고발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네. 아, 네? 그 영의정. 아, 류현경. 아, 네, 바로 영창대군의 편에 섰던 그 인물, 선조 때 영의정 유영경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 신하들은요, 과거 유영경이 어명을 숨긴 것 등 그간의 언행이 아주 흉악했다면서요, 벌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광해군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유, 해야죠. 어명을 어기고 자기가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광해군은요, 유영경을요, 함경도 경흥으로 유배 보냅니다. 아... 그리고 6개월이 흘렀을 무렵 광해군은 이런 어명을 내립니다. 응? 사야? 유영경을 자결케 하라. 와, 살벌하다. 아이고. 그렇게 광해군은 즉위 직후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유영경을 단숨에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궁 안. 자, 이제 좀 안정이 됐을까요? 이제 뭐 얻을 수 있는 명분들은 지금 다 얻었고 이제는 진짜 왕이니까 이제는 이제 진행해야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또 영창대군 거처에서 뭔가 요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거기서도 뭔가를 꾸미고 있나요? 어느 날 영창대군을 모시는 궁녀들이 몸을 바삐삐 떨면서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궁녀들이 말하길 영창대군 거처에 음식을 준비한 곳인 이 소주방 마루 아래서 귀신 울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요, 하루 이틀 계속되는 겁니다.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밤이 되면 궁녀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도대체 지엄한 궁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희는 기회를 틈타서 영창대군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정만 걸고 갔다. 가희? 자, 이거는요, 궁녀가 쓴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개축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김계 씨가 영창대군 거처에 몰래 접근해서 기회를 틈타서 영창대군을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저주물을 걸어두고 갔다는 겁니다. 아... 자, 그렇다면 귀신은 정말 이 방정, 저주 때문에 나왔을까요? 아, 귀신이 그런다고? 귀신의 정체. 사실 이것 역시 김계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자체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김계 씨는요, 미리 포섭한 궁녀들을 동원해서 귀신 소리를 내게 한 겁니다. 사실 김계 씨는요, 일찍부터 영창대군과 임목대비 전에 궁녀들을 포섭해 놨습니다. 김계 씨가 이 타깃으로 삼은 궁녀들은요, 바로 임목대비를 싫어하는 궁녀들 혹은 또 출궁하고 싶어하는 궁녀들이었습니다. 김계 씨가 그들에게 쓱 접근해서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유혹을 한 거죠. 와. 자, 이 김계 씨는요, 이 대비와 영창대군에 대한 정보, 아침부터 밤까지의 동선, 먹는 거, 입는 거, 이걸 마치 CCTV처럼 감시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호시탐탐 그들을 해칠 기회를 누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귀신 소리 때문에 영창대군 처서가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궁 한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불이야! 김계시가 포섭한 궁녀들이 대전 궁녀를 꿰어서 불을 지른 거예요. 궁녀들을 조종하면서 은밀하게 줄기차게 영창대군과 인목대비를 공격하고 있는 이 김계시. 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실 큰 어른인 인목대비가 자신을 위협하는 일개 상공인 김계시 왜 벌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김계시가 한 행동이 사실 어쩌면 광해군이 원하는 행동인 거죠. 혹시나 뭐 세력을 키워서 왕이 된다는 생각 초도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명확한 물증도 없이 광해군이 총애하는 상공을 건드린다? 이거는 곧 광해군에 대한 공격으로 맞아, 여겨질 맞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목대비는 이 김계시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김계시 어떨까요? 광해군 믿고 이제 활개를 치는 거죠. 네, 점점 더 대담하게 활개를 치는 겁니다. 사실 광해군의 권세가 오래가야 김계시도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계시는 언제든 광해군을 위협할 수 있는 영창대군과 인목대비를 제거하기 위해 나선 거고요. 그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던 겁니다. 그러던 1613년 4월 이 김계시와 광해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시작은요. 문경세제에서 일어난 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문경세제에서 이 은을 싣고 가던 상인이 습격을 당합니다. 이른바 은상 강도 살인 사건이죠. 박응서가 곡중에서 갑자기 광해군에게 이런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반역하려 하였습니다. 영모.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반역을 통해 왕으로 올리려고 했다는 인물의 정체였습니다. 그 인물이 대체 누구였을까요? 영창대군. 영창대군. 맞습니다. 바로 영창대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인목대비에게 수렴청정을 맡기려 했다고도 말합니다. 너무 디테일해요. 너무 디테일해요. 네. 자, 이 박응서의 상소를 본 광해군 어땠을까요? 칼 빼야죠. 얼커니, 영모잖아요. 얼커니, 얼커니. 광해군 좌시하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광해군은요, 영모의 뿌리를 뿌리 뽑겠다면서 관련자를 싹 잡아들이고 직접 추국에 나섭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피투성이 된 한 인물이 뜻밖의 이름을 말합니다. 영모의 수장이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이라는 겁니다.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면은 인목대비 어머니 아버지. 네.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잡혀온 김재남 손사를 치면서 영모 혐의 부인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요 김재남의 억울함을 무시하고 계속 옥사를 진행합니다. 야, 선생님 근데 잡혀온 사람마다 아니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영창대군을 왕위로 올리려고 했다는 박응서의 자백 거짓이었습니다. 박응서가 감옥에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 자백을 했던 겁니다. 자, 사주를 한 인물의 이름 바로 이이첨. 이이첨. 네. 이이첨은요 광해군 측 이후 예조판서에 올라 전국의 중심에 있던 권력가였습니다. 광해군 정권의 핵심 멤버였던 이 이이첨의 제거 대상 1순위 바로 영창대군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창대군 세력을 영모의 배후로 둔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은상강도 살인사건 이거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궁 안에서 이런 이점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 김계시. 김계시. 김계시와 이이첨은요 뜻이 통하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처리해야 될 세력이 같았던 동일했네요. 누구겠습니까? 영창대군. 네. 교수님 그러면 광해군은 영모 사건으로 정말 믿은 거예요? 네, 그 광해군이 이이첨이 영모를 꾸민 걸 알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해군 역시 영모를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옥사를 통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의 의중을 읽어냈던 이이첨 등 광해군 지지세들은 각종 옥사를 유발시켜가지고 광해군의 신임도 얻고 그 권력을 장악해가는 거죠. 사건이 뜻대로 흘러가니 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김계시와 이이첨. 하면 영모와 엮이게 된 인목 대비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너무 불안하죠. 그렇죠. 맞아. 아들도 있고. 네. 집안은 언제 몰락해도 이상할 게 없었고요. 심지어 아들 영창대군의 목숨마저 위험해진 상태입니다. 영모 옥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요. 광해군 작심한 듯 관련자 처벌에 박차를 가합니다. 먼저 인목 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에겐 사약을 내립니다. 와 사약? 네. 인목 대비의 어머니 유배. 아. 남자 형제들 고문받다 죽습니다. 그 다음 처벌 대상은 8살 영창대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요 처음엔 어린 대군의 처벌을 앞두고 그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신들의 상수에 못 이겨서 영창대군을 폐서인시키고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시킵니다. 그렇게 한 차례 태풍이 휘몰아친 후 상황이 정리되나 했던 그 순간 어느 날 김계시는요 광해군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본 광해군이요 부들부들 떱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이 그곳에 적혀 있었을까요? 영창대군을 잘 길러뒀다가 명나라 장수가 와서 문을 열면 고이 모셔오라. 놀랍게도 이건 인목 대비 전에서 영창대군의 유배지로 몰래 보내려던 밀서였습니다. 오? 근데 선생님 밀서인데 어떻게 이게 광해군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그죠? 약간 뭔가 김계시가 연루가 돼가지고 뭔가 시켰다든지 뭐 조작한 게 아닌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김계시는요 영창대군이 유배를 간 뒤에 인목 대비 전 궁녀에게 몰래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에게 안부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꼬드기죠. 자, 그 말을 들은 궁녀는요 이걸 대비 전에 알렸고요. 대비 전 상궁이 안부 편지를 씁니다. 네. 자, 여러분들 김계시 손에 들어간 편지, 그 안부 편지 곱게 그대로 전달이 됐을까요? 아니죠. 안부 편지 사이사이에 대비 전 상궁이 안 쓴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안부 편지는 감쪽같이 영모 모의 편지로 탈바꿈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편지 사건이 있은 지 약 열흘 후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 바로 영창대군이 뜨거운 방에서 쪄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오, 아. 뜨거운 방에서. 와, 인목 대비는 진짜 미치겠다. 그렇죠. 그렇게 오랜 시간
광해군의 눈에 가셨던 영창대군이 죽으면서 길고 잔인했던 옥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뒤늦게 영창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쥐어뜯었죠. 선생님, 근데 그 광해군이 임목대비는 왜 처벌 안 해요?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어머니잖아요. 아, 친어머니 아니지만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호의 나라. 그렇죠. 효를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조선의 왕인 광해군 입장에선 어머니를 처벌한다? 야, 요거는 어떤 명분에서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던 아니, 거예요. 그렇죠. 많이 리스크가. 어휴, 그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계 씨는 영창대군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만족을 했을까요? 임목대비까지 어떻게 좀 맞아요.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김계 씨는요, 이참에 임목대비의 힘을 완전히 빼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김계 씨와 생각이 통한 것일까요? 마침 임목대비를 아예 폐모, 즉 왕의 어머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가 있었습니다. 이첨. 예. 맞습니다. 바로 김계 씨의 파트너 이첨. 임목대비를 폐모시켜야 한다고 신하들을 동원해서 청을 올립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폐위시킨다는 부담에 이 광해군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갔습니다. 1618년 다시 폐모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제서야 광해군은 이런 명을 내립니다. 지금 이후로는 서궁으로만 칭하고 대비라 칭하지 말라. 공식적으로 대비에서 폐하고 서궁, 지금의 덕수궁에 가두라는 명. 바로 서궁 유폐였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한 폐모 살제를 저지른 그 왕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폐모 살제를 하기까지 그 막후에서 판을 짠 사람, 광해군이 가장 총애한 김계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계 씨가 궁녀로선 상상을 초월한 일까지 서슴없이 한다는 이야기가 쫙 퍼집니다. 주상전하의 속내가 궁금하면 김상궁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허덕이다. 정사를 열 때마다 김상궁이 붓을 들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임금도 마음대로 못하였다. 야. 본인이 아니, 정사를 결정했대요. 이거 본인 아니야 수렴 충정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거의 그 느낌으로. 왕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김계 씨가. 상궁이긴 했지만 일개 궁녀가 나라의 대소사와 인사에 관여한다? 야,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본분에 완전히 어긋난 명백한 월권입니다. 아, 그런데 광해군은 말리지도 않고 김계 씨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와. 사실 김계 씨는요, 뇌물을 받으면서 벼슬을 파는 매관 매직을 밥 먹듯 하고 있었습니다. 김계 씨가 광해군의 최측근인 걸 아는 사람들은요, 크, 줄을 대려고 이 돈이며 금은 보아 싸들고 와가지고 김계 씨 찾겠죠. 그렇게 뇌물을 챙기고 광해군이 관직을 주게끔 교묘하게 구슬린 겁니다. 와. 자, 그뿐이겠습니까? 매관매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김계 씨에게 접근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요. 다른 거? 뭐지? 바로 광해군의 후궁들이었습니다. 에? 진짜요? 야,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약간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약간 바뀐 거잖아요, 위아래가. 그렇지. 후궁들이 일개 상궁에게 뇌물을 바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네요. 자, 상궁보다 훨씬 지체가 높은 후궁들은 아, 대체 왜 김기희 씨에게 이렇게 뇌물을 바쳤을까요?
그 왜? 광해군한테 나중에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결정적인 이유. 김계 씨가 광해군의 동침 상대까지 결정을 했거든요. 와. 후궁 그 선택된 순서를 뭐 정하고 그랬나 보네. 김계 씨에게 재물을 많이 바칠수록 광해군과 잠자리를 할 가능성 높아지는 겁니다. 김계 씨는요, 한낱 궁녀면서도 중전에 버금가는 위세를 누렸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해진 김계 씨는요, 광해군의 불안을 다독이면서 광해군을 완전히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1622년 12월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 귀와 김자점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귀 김자점 이 둘은요, 한때 광해군과 일은 했지만 정계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은요, 이 두 사람이 임목 대비 편에 서서 역모를 준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까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청을 한 거예요. 이때 광해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광해군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도는 소문으로 옥사를 일으킬 수는 없다. 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오. 아니, 지금까지 몇 명의 옥사를 지금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렇죠. 왜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지? 그렇죠. 아니, 즉위일에 많은 역모 고변을 들을 때마다 직접 나서서 추국하고 어떻게든 뿌리 뽑으려고 했던 광해군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광해군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열녀실 기술에서는요, 광해군이 바로 이 역모 고변을 들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전합니다. 가소롭습니다. 김자점은 충성스럽고 한미한 선비에 불과한데 무슨 권력이 있어서 다른 모의를 할 것입니까? 김자점이 역모를 저지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시해도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왕에게 한 건데 그렇죠. 광해군 옆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 바로 김계 씨였습니다. 김계 씨는요, 김자점은 충성심이 강한 인물인데다가 역모를 일으킬 만한 힘도 없는 인물이라면서 콧방귀를 낀 겁니다. 그렇게 김계 씨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던 광해군. 그런데 1623년 3월 10일 밤 후궁들을 옆에 끼고 잔치를 즐기던 광해군이 후다닥 내시의 등에 엎혀 궁궐담을 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왕의 체면 따윈 버리고 궁에서 멀리 도망친 광해군은요, 곧 군사들에게 붙잡혀 끌려옵니다. 바로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아, 인조 반정. 반정 세력은요, 새벽에 천여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단숨에 창덕궁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조선 역사상 두 번째 반정을 통해 인조가 16대 왕으로 즉위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인조 반정의 주동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김계 씨가 충신이라고 말한 김자점 그리고 이귀였습니다. 와. 그 말이 결정적이었네요. 믿어도 된다고 했다는 말. 자, 그런데 김계 씨의 성향으로 볼 때 반정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기록을 볼 때 김계 씨는 이미 반란군과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게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자신의 살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광해군의 눈과 귀를 가려줬으니까 자신을 죽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광해군을는 김계 씨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쪽편이니까. 와 대박이다. 뭐 물론 김계 씨와 반정 사실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뭐 김계 씨가 아예 몰랐다, 아예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계 씨가 어떤 의도를 가졌든 김계 씨의 말이 결정적으로 광해군의 눈과 귀를 가렸고요. 결국 광해군이 패위를 당하는데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광해군의 눈과 귀를 막았던 김계 씨는 또다시 승승장구하면서 화려한 궁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김계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네. 반정 당일 김계 씨는 반정군에 붙잡혀 직결 처형됩니다. 오, 직결 처형. 와, 직결돼요? 네. 아 진짜요? 진짜 김계 씨 맞아요? 다른 사람 아니고? 어 아닌데. 아이러니하게도 반정 세력의 첫 번째 척결 대상 김계 씨였습니다. 와. 반정군은요 김계 씨를 살려줄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정 세력 뒤에 김계 씨에게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지? 반정 세력이 쳐들어와서 궁을 차지할 때 반란이 아닌 정당한 거사라고 승인을 해준 왕실 큰 어른 바로 임묵대비였습니다. 그거면 솔직히 임묵대비면은 직결 처분되는 게 맞겠네요. 아 임묵대비가 살아있는 거를 놓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반정 후 유패에서 벗어난 임묵대비에게 김계 씨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반정 세력은요 임묵대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김계 씨를 체포한 즉시 즉결 처형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광해군의 최측근이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졌던 김계 씨는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일개 상공으로 광해군 시대를 쥐락펴락했던 비선실세 김계 씨. 김계 씨 끝없는 욕망은 광해군의 몰락을 앞당기고 말았습니다.